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 저녁을 맞이해서 모여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채널 감사합니다. 저녁 발매 겸 챈 네, 겸사겸사 이렇게 또 멤버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예. 오늘 저의 이번 세 번째 미니 앨범 사라지고 있어 발매를 기반으로 음악을 들려주고 음악을 통한 이야기나 개인적인 이야기나 이렇게 자유롭게 나누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라디오 네. 스타 MC답게. 우선 지금 촬영 시간은 되게 오전이죠. 오전 이렇게 이른 시간까지 그쵸, 시간 지금이 내주셔서. 새벽 7시니까요. 새벽 감정 물씬이죠, 지금. 네, 네. 네. 오전부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아, 네. 바로 시작해 주세요. 네, 바로 시작해 주세요. 네. 아니 그 일단 그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아니 챈도 전역하고 나서 네네네. 처음 이렇게 또 바로 아 그쵸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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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네. 앨범을 준비하셨는데 예 각오가 남다르시겠어요? 한 7월 말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4월 25일 날 전역을 네. 했는데 좀 삐걱대는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는 내내 다시 한번 뭔가 깨달음을 얻는 맞습니다. 그런 앨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6개 트랙을 네. 다 같이 듣는 건가요? 네, 제가 수록곡 한 곡 한 곡 다 들려드리면서 멤버들의 그런 자유로운 생각이나 그런 경험들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짜죠, 이거는? 진짜요, 진짜로. 진짜요. 소품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약간 멋있으려고. 종대 형이 그 자켓이랑 양양 가서 찍었거든요, 강릉. 아, 양양. 맞아요, 맞아요. 갔었어요? 갔었어요? 양양에? 네. 아, 양양에 가봤냐고요. 그냥 형이 양양에 양양에 가봤, 양양에 양양에 가봤어요. 양양에 양양에 가봤어요. 아, 갔냐고요. 십십 가봤어요. 갔냐고요. 십십 안 가셨죠? 십십 안 가셨죠? 안 갔어. 네. 갔어? 안 갔어. 뭐야? 난 또 갔냐고요. 아니 안 오셨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록곡 한 곡 한 곡 들어볼 예정이고요. 제가 평가하면 되나요? 평가해 주셔도 돼요.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돼요. 주제 뭐 그런 거 없이 점수로 이렇게 제 점수는 이렇게 하나씩 아 그렇게요? 점수 포인트 제로? 아, 네. 농담이고 네. 제가 이거 노래 듣기 전에 사실 저는 미리 들어봤어요. 그렇죠. 어떻게 들었어요? 미리 매일 해킹해갖고 들어가고 됐죠. 우리한테 보낸 거 아닌데 지금부터 트랙 들을 거니까 미리 말씀드리자면 와 스포를 하자면은 노래가 정말 좋아요. 당연히 좋죠. 왜 당연한 소리를 당연한 소리를 하세요? 왜? 당연히 좋은 거 아니에요? 나가주세요. 노래가 진짜 좋은데 네. 좀 놀란 게 네. 종대가 정면 승부를 했어. 이제 했어요? 드디어? 나는 그 가을 그 뭐 계절이 지나면 4월이 지나면 갑자기 나 이거 나가서 큰일 납니다. 다시 계절이 지나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거 제가 쓰고 있는 노래 제목인데 저 4월이 지나면도 진짜 전 그 노래 완전 정면 승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번 앨범 뛰어넘었어요? 이번 앨범은 후면 승부인가요? 암살? 진짜로 그냥 멘트가 안 되겠네. 많이 아직 안 되니까 멘트가 그럼 천천히 형 얘들아 형 이렇게 급하게 안 해도 돼. 천천히 한 밖에 있을 땐 재밌게 웃어줬잖아. 한 단계씩 발전. 여기 오니까 또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야 나를. 한 단계씩 천천히 형 이거는 내가 바로 챈이다 라는 앨범인 것 같아. 드디어 들어보죠. 들어봅시다. 들어봐 빨리 들어보시죠. 저희 첫 번째 트랙에 마침 정면 승부인가 노래 제목이? 아니야. 타이틀곡부터 들어봐요. 타이틀곡도 마지막에 마지막에 들어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들어요. 틀고 싶은 거 틀으세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트랙인데 이제 사라지고 있어 타이틀곡이. 네, 옛사진이라는 곡인데 우선 미리 알려드리자면 이제 레트로 장르의 노래입니다. 와, 네. 진짜 잘 지었어. 두 번째 트랙 소리 좀 많이 올려주세요. 마음이 가는 대로 올릴 수 있네요. 됐어요, 딱 좋아요. 벌써 끝나는 거? 너무 짧은데요? 너무 짧은가요? 한 번만 더 들을까요? 더 들어도 돼? 더 들어오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멤버들이 또 수록곡 안 들 수도 있어.
오늘 들어야 돼. 왜 멤버들 아니야 이해 이해 아니야 난 이해해. 아, 왜 멤버들 이렇게 막 깎아 내리세요? 아니야 아니야 이해.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아플 땐 옛 사진 꺼내요. 오래된 책장 속에 꽂혀있던 사진들 노래는 들을게요. 그땐 환하게 웃나요? 그때 그땐 어땠을까? 노래 들어가 있는 선인 것 같아요. 집고 나오냐? 집고 나와. 왜 그래? 아침마다 아침마다 유자차 탈 때 그 소리 아니야? 음감이 아니야. 음감인데 의식한 거 아닌가요? 아니, 형, 진짜 너무 이게 가리낀 거야 뭐야? 와 진짜 좋았어. 야 와, 저음이 와. 아직 노래 안 끝 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음이 아플 땐 옛 사진 꺼내 보아요. 와 미쳤네. 어디가 그렇게 아팠어? 좋다. 처음에 저음 미쳤는데 감이 떨어진 거죠. 담담하게 부른 게 너무 좋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뭔가 네. 딱 감정이 딱 마음속에 딱 들어. 저도 처음에 이거 데모곡을 봤을 때 뭔가 이문세 선생님 이미지가 많이 떠올랐었고 하실 말씀 있지 않아요 이 곡에 대해서? 사실 이 곡은 내가 챔보다 먼저 받았었어. 어? 아, 형 앨범에 브랜뉴 앨범에 이제 민들레랑 이제 싸웠는데. 이 곡이랑 내가 민들레를 선택했지. 아... 근데 민들레는 형이랑 어울리고 이거는 또 종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노래가 준면 형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았어. 진짜. 아니야 너 다 잘 어울리지만 형이 앨범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 내 거지 형 거지 내 거야. 거지. 그리고 아 뭔가 나 옛날에 그 개똥벌레처럼 너무 좋은 거. 아 우리 어떻게 할까요? 나 개똥벌레 내가 맨날 그 별명을 지어줬잖아. 어쩔 수 없네. 그런 개똥벌레 감성이 좀 있어. 형이 노래를 고음도 잘 부르고 테크닉적으로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담담하게 부를 때도 와 진짜 마음 울리는 거. 나는 이 옛 사진이 그러니까 저도 사실 사진 잘 못 지우고 막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고 되게 옛날 핸드폰도 막 못 버리고 가끔씩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 보고 약간 그러는데 아 막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이야? 어떤 말인지 알겠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네. 정리가 안 돼. 아 너무 부담스럽다. 정리가 안 돼. 시선이 이렇게 받으니까 우리 대기실에서 떠들자. 난 형 그러면 더... 형 마이크 차고 옆방에 가 있어. 아 대기실에 있을까? 들리려나? 전화 연결할게. 전화 연결. 아 그래. 나는 영상들이 지금 폴더 하나를 보내줬는데 네. 우리 멤버들의 옛 사진을. 아 진짜로? 자 여기 준비된 게 많네. 자 누구 먼저 볼까요? 이 자리에 없는 디오 먼저 그러면. 아, 여기 없는 멤버 보지 말지. 뒤에 모자이크는 뭐야? 블러처리. 백현이 아니야? 이거 완전 데뷔 초 때네. 아, 초점이 완전 아, 경수, 티저 때 아닌가요? 경수 이때는 말 많았을 텐데. 아 경수 까불렸던 시절이. 와 근데 진짜 이렇게 또. 아 근데 이, 지금 같아 그 저기 검사 진검승부. KBS. 이번에는 ETV 세훈이. 아 좋다. 세훈이도 지금이랑 똑같을 거야. 보자. 네? 세훈이. 우와. 어디? 지금이랑 똑같아. 세훈이. 와. 와. 와 진짜. 와 이때 변성 겨가지고 세 마디 할 때마다 픽사리 날 때 아니야? 이때 아니야? 아니야? 그때 너 어렸을 때. 이제 세훈이가 18살. 이때 18살 초반이었어. 와. 내 18. 근데 지금 30 이제. 그때 진짜 이뻤지. 두 달만 있으면. 이거 그때 아니야? 너희 세상으로. 와. 아니야. 아니, 우리 첫 번째 티저. 완전 첫 번째 티저 때야. 마마 처음에. 첫 번째. 자 그 다음은 수호 형. 대박이다 진짜.
아, 준면이 형? 잠깐만, 어, 이 형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진짜로? 그러니까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돼. 아, 어. 잠깐만. 아야. 진짜 변한 게 없어. 어, 어깨 팠어요. 다를 게 없네. 아, 서영 형은 지금이 좋아. 아, 진짜 이거 형이 봐요, 이거. 어. 아니 준면 형은 이때가 더 나은데? 아니야 난 지금이 좋아. 이때는 이제 더 슬림했지. 혼연미가 있다. 운동을 하기 전? 너무 멸치 스타일이었어. 멸치 네, 좋은데. 어. 난 지금이 좋아. 지금의 수호 형은 좋아. 아니 우리 다 둘 다 그때도 좋고. 그때. 아니 그때는 수호 형 별로 안 좋았어. 너무 말랐어. 이제 시우민 형. 와 형도 그대로인 것 같아. 보자. 뭔데? 아, 민성이 형이다. 민성이 형. 웃을 때 이번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번 것도. 야, 이번 민성이 똑같은데? 어, 이번 앨범에 들어가도 진짜로. 똑같아. 민성이 형 쟤다. 아, 이건 진짜다, 와. 진짜다. 어. 진짜. 그리고 이제 우리. 형은? 나부터? 어. 아, 형 마지막에 보자. 아, 난 내 주인공이니까. 또 누가 남았어요? 나 이제. 찬이 형이 누구다. 있었어? 뭐야? 어? 어? 오케이 그럼 사이 좀 왜 그러는 거야? 아, 형 이제 형 거. 사이세요. 지금이 좀 나은 거 같기도 하고. 아니야 이건 그 조명이 세훈이한테 그럼. 나 빠르게 이제 저는. 나 안 했잖아. 아니 나올 거야 기다려. 찬 마지막에 해줄게. 마지막에 해줄게. 진짜 마지막에 해줄게. 아 너도 1년 반 동안 군대 가봐 안 초조해지 나 사람이. 아니 찬이랑 같이 갔다 왔잖아. 그래서 굉장히 초조해 보이는데. 아까 말 막 더듬는 거 못 보셨어요? 예, 여러분 제가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나는 뭐, 야, 나는 NPC인 줄 알았어 NPC. 퀘스트 주는. 보자. 와, 자 군대야. 와, 똑같아. 별로 다를 게 없어. 머리 색만 다른 거 같아. 머리 스타일 말고는 진짜로. 똑같다. 아니 비슷하네. 비슷해 우리. 비슷해요? 관리를 더 잘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찬열이. 네. 우리 찬열이. 아, 와. 왜? 잘 있나? 너 왜 그래? 미친 거야? 뭐야? 왜 그러는 거야? 찬열이. 오. 이거 사진 누가 쓴 거예요? 머리 자르기 낫다. 아니, 야, 사진 누가? 야, 근데 머리 자르기 낫다. 그치? 지금 스타일 잘 어울린다. 비싸한 사진. 우리 자르는 게 낫다. 벗자는 늑대와 미녀 스타일로. 어, 형. 아, 근데 원래 늑대와 미녀까지 잘랐었는데. 아쉬우니까 하나 더. 어, 어. 진짜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야, 리즈 시절. 어. 야, 지금 낫다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야. 옛 사진 들어. 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옛 사진. 아, 좋다. 이런 레트로 곡도 있었어요. 네, 아니, 우리 이렇게 티저 사진도 다 같이 모여서 보니까 재밌고 좋네요. 네. 99점. 99점. 어, 감사합니다. 어, 이거 근데 노래 진짜 좋다. 트래블러. 이어서 세 번째 트래블러라는 와. 노래 처음부터 들어요. 처음부터 들을게요. 두 개다. 아, 형이 아니면 가운데 안 틀어줄게. 차라리 말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자, 아 좋아.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하나 둘 셋. 왜 안 해요 또? 아우 야 운전하는 걸 좋아해. 지겨워진 하루 이제는 벗어나려 해. 느껴지는 게 있다니까. 아무런 고민도 없이 난 곳으로 훌쩍 떠나가고 싶어. Don't matter no more, just go walking. 걱정은 접어두고 발길 닿는 곳이면 난 wherever 내 옆에서 함께 있어줄래. I feel just like I'm walking in the dark. 좋다 이거 왜 이거 저 주세요. 임시가 가져왔기 때문에. 제 스타일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타이틀곡은 이미 정해진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뭐 뭔가 무드를 생각했을 때 너무 발랄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지금 이제 서른이 넘어서 해석한 그런 발랄함은 또 다르지 않을까? 나 너무 귀여울까 봐 걱정했어요. 네. 근데 왜 귀여우면 안 되는데? 그래, 귀여울 수도 있어. 그렇게 스스로 본인을 가득성까지 마세요. 아, 그래요? 서른 넘어서도 귀여운 거 할 수 있어. 너 여기서 나 얘기할래? 아, 죄송합니다. 난 아직도 귀여운 거 가보는데? 예. 형이니까 하는 거죠. 진짜 여행 가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 난 잠깐 온 줄 알았어요, 하와이 지금.
뭐라고? 뭐라고? 아니, 그... 하와이 온 줄 알았다. 아, 하와이. 뭐 그냥 지나가 주세요. 가볍게 무시해 주세요. 아,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번 앨범에. 저희 A&R 팀께서도 되게 열심히 일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막 완전 발라드보다 나는 종대 이런 노래 하는 거 좋아. 이렇게 좀 밝은 노래, 네, 템포감 있는 거. 템포. 뭐 타는 게 없어? 아, 그러네. 하긴 진짜로. 왜래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잘해. 여기 토크 주제가 있네요. 최근 갔던 여행지. 여행 취향. 취향?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제주도에. 제주도. 제주도의 서귀포. 아, 서귀포. 서귀포는 그 해장국 먹어야 되는데. 서귀포는 갈치 아닌가? 갈치 먹었죠. 그러면 산, 바다. 하나, 둘, 셋. 산. 핫플 vs 버서스 추억이 있는 곳, 추억이 있는 익숙한 곳 vs 발 닿는 대로 가는 즉흥 여행지. 추억이 있는 곳. 오. 아, 갔던 데 또 가는 걸 좋아하는구나. 뭔가 그때 느꼈던 거랑 지금의 느낀 건 다르다. 오, 좋은데? 한번 되짚어보는? 그럼 남는 건 사진, 기억에 기억만 있으면 된다지. 기억만 있으면 된다. 오. 어디 가신 적, 가는 데 있어요? 수영은 미국 자주 가잖아. 나는 미국도 가고 뭐 최근에 너무 많이 갔다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좋겠다. 스케줄 가서 얼마 전에 태국 가서도 되게 맛있는 거 먹고 똥냥콩? 어? 똥냥콩? 팟타이 먹고 네. 그리고 일본 갔다 왔던데요 형? 일본도 공연하러 갔다가 좀 구경 좀 하고 왔어요? 공연도 하고 영국도 두 번 갔다 왔고 제일 바쁘네. 진짜 많이 갔다 왔네. 두바이 갔다 왔고 와. 파이도 근데 요즘 해외 많이 가네요. 파이 행사로 많이 행사 때문에 응. 공연하러 많이 가죠. 저 우즈베키스탄 갔다 왔는데 처음 갔더라고요 제가. 그치 우리 멤버들도 왜 안 가보고 어때? 어때요?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고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좀 경찰이 좀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벤치에 다리를 올리면 안 돼요. 이렇게. 경찰이 이제 네. 그 순찰한 네. 그래서 이렇게 의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다 내가 이렇게 의자에 다리 올렸어요. 올라 이렇게 딱 불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제 다리를 탁 치더라고요. 진짜로? 진짜로. 올리면 안 된다고? 어. 침 뱉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 안 뱉어가지고 안 뱉어가지고 껌인가 그거 안 되잖아요. 껌도 안 되고 침도 안 될 거. 침은 좀 뱉나 봐요. 아니 궁금해서. 그거는 세훈이는 뭘요? 최근 여행지 침 안 뱉어요. 최근에 어디 갔어? 최근 여행지 저요? 부산 갔다 왔었어요. 놀라. 진짜 개인적으로 몇 일 전에 몇 일 전에? 예 바다 보고 싶어서 광안리 좀 갔다가 보고 왔어요. 천열 형은? 네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전역을 하고 작업을 좀 하고 싶어서 음악 작업을 네, 음악 작업을 좀 하고 싶어서 미국에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미국에 스케줄 말고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사실 군대에 있을 때도 전역 타면 미국에 가서 작업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곧 갑니다. 다음 주에 예, 가면 뭘 하는 거예요? 해외 작가들이랑 모여서 캠프처럼? 네 캠프 느낌으로 곡 작업을 좀 많이 해오려고 생각 중입니다. 뭐 몇 곡 정도 하실 거예요? 한 3,000곡 정도 써오려고요. 민성이 형 여행 제일 최근에 난 여행을 안 가. 난 서울 밖을 안 나가. 형 완전 집돌이잖아요. 집돌이. 다음 곡 들어볼까요? 넥송. 네, 다음 아. 곡 Don't Fight the Feeling. 네 번째 I Don't Even Mind라는 이건 일단 체리 작사를 했어. 중대가 있네 김종대. 그래서 가사를 좀 집중해서 어디 있어요? 이거 동명이인 아니지? 접니다. 네 접니다. 여기 있다. 김종대로 해놨네. 저 작사 이름은 김종대로 해요. 나 로이로 하는데. 그 저는 오히려 이제 예명을 쓰니까 활동에서는. 외국 공부네. 왠지 경수가 불러야 될 것 같아. 경수 목소리 같아서 갑자기 처음에. 아 정말 좋습니다. 쉽게 사라질 듯해 너의 맘에 담고야 여쭤볼게 천천히 한 걸음 움직여도 괜찮아 대답하지 않아도 Cause I don't even mind 너와 맘을 세워준 점 달빛 아래 너를 꿈꿔 아름다울 필요는 없어 Cause I don't even mind 다시 발을 맞춰준 중 기나긴 이 밤을 깨워 솔직해질 필요는 없어 Cause I don't even mind Even mind Even mind Even mind Even mind 2분만이요?
아, 형. 네. 아, 진짜 좋아요. 아, 내가 이거, 지금 느꼈어. 네.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첸형한테 어떤 노래를 줘도 다 좋게 들을 것 같아. 아하, 칭찬. 아, 목소리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니, 네, 무엇보다는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어, 예. 좋네. 그 이건 무슨 뜻이야? 야. 솔직해질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 가사 내용 자체가 그냥 쉽게 풀면 네.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어요. 나는 왔어? 그 이성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왔어? 이성은 아직 그런 나의 그런 확신이 없는. 서로 왔어? 온도가 다르잖아요. 아, 신경 써. 아, 신경 안 써요. 예, 신경 안 써요. 아이돌 이분만인데.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맞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상대방의 감정에 뭔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네. 이제 나는 아직 좀 덜한데 상대가 아직 나를 너무 좋아한다면. 아.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거에 억지로 어울릴 필요 없고 그냥 솔직히 뭐 그런 것도 되고. 그러니까 솔직해질 필요가 없어라는 게 예. 어렵네요. 야, 이거 가사 네가 안 썼지. 제가 손종대가 쓴 게 맞네. 찬이 쓴 게 네. 아니네. 아, 쓴 게 맞는데. 아, 네. 아, 노래 너무 좋아. 노래 좋다. 진짜야. 뭐지? 잠깐만. 왜? 이게 빌드업이 있어요. 네. 빌드업. 네. 그치. 자. 빌드업 해봐. 어디? 어떻게 썼더라? 근데 이 가사가 사실 진짜 그냥 스케치예요 사실. 첸 씨는 어떤 스타일의 가사 혹시 원하시는지 스케치 주시면 그거에 맞게 이제 다른 작가님들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해주셔서 한 2시간만에 그냥 슥슥슥 써서 저 이렇게 이런 무대의 노래를 하고 싶어요 라고 드렸더니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연락이 와서 이걸로 그냥 쓰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그럴 때가 있어. 확 영감이 딱 들어왔을 때 한 번에 빵 해가지고 딱 해서 그러자마자 이제 몇 부분 이제 수정 바로 보고 된 거라. 그럼 이 노래는 어디서 영감을 받으셨죠? 예, ENR팀 막내 분이 있어요. 막내 분이랑 이제 미팅을 하다가 정말 툭 저한테 그냥 정말 이 노래하는 사람이 가수였으면 좋겠다. 가수인 사람이 노래를 하는 거죠. 컨셉 자체가. 나오네. 예, 그래서 2절 벌써 나오는데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서 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해서 그냥 쭉쭉쭉 써봤어요. 노래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뭔가 이런 짝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짝사랑에 대한 제 생각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상대를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가겠다는 다짐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이걸 읽으셨으면 됐을 텐데 이게 분명히 형의 저보다, 마음일 텐데 네, 저보다 되게 이게 형의 마음이었을 제 의도를 네. 네. 제 의도를 정말 잘 아세요. 다섯 번째 곡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이건 내가 노래. 보기엔 제일 좋은 노래일 것 같아. 이 노래가? 제목이 일단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이 노래는 저한테도 되게 큰 도전인 노래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